영어 사전에 고스트를 검색하면 두 개의 뜻이 나옵니다. 유령과 귀신. 같은 고스트인데 두 단어의 느낌은 사뭇 다르죠. 귀신이 으스스하고 무서운 느낌이라면 유령은 비교적 동그랗고 귀여운 느낌이랄까요? 저의 경우엔 어린 시절 즐겨봤던 이 만화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는 현대음악 작곡가의 작품을 하나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 주인공은 윌리엄 볼컴,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그레이스풀 고스트 레그, 우아한 귀신이 아닌 우아한 유령 레그입니다. 윌리엄 볼컴은 1938년 미국 시애틀에서 태어난 피아니스트이자 현대음악 작곡가입니다. 피아노곡은 물론 실내악, 오페라,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클래식을 기반으로 활동했지만 사실 그의 진가는 클래식과 타 장르의 결합에 있죠. 볼컴은 클래식만큼이나 재즈나 컨트리 등의 대중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스승들은 이러한 그의 태도를 못마땅해 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죠. 특히 레그타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레그타임은 19세기 후반 미국에서 등장한 춤곡 양식으로 흑인을 중심으로 퍼져나가 훗날 재즈로 발전한 장르입니다. 싱코페이션이라 불리는 당김음이 많은 것이 특징이죠. 작곡가 스콧 조플린이 레그타임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한때 미국 전역에 강한 열풍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레그타임은 몰라도 스콧 조플린의 대표 작품 디 엔터테이너의 선율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레그타임에 대한 볼컴의 관심은 곧 그의 작품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전통적 클래식에 레그타임이란 대중적 요소를 결합해 전에 없던 새로운 느낌의 작품을 탄생시켰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1970년 작곡한 우아한 유령 레그입니다. 우아한 유령 레그는 볼컴이 작곡한 세 곡의 유령 레그 중 첫 번째 곡입니다. 먼저 사람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유령을 표현한 두 번째 곡 폴터가이스트 레그 판타지와 몽환적인 꿈의 선율을 표현한 세 번째 곡 꿈의 그림자가 화성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고 실험적인 시도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지금 듣고 있는 우아한 유령 레그는 마치 낭만시대의 유려한 선율에 레그타임을 살짝 가미한 듯 우아하면서도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규칙적인 왼손의 리듬 위 춤추듯 펼쳐지는 오른손의 당김음이 느껴지시나요? 볼컴은 우아한 유령 레그의 악보 첫머리에 모데라테 레그, 돈 드레그 라고 지시어를 적어두었습니다. 느리고 축 처지는 분위기가 아닌 레그타임 특유의 경쾌함과 발랄함을 살려 연주할 것을 분명히 해둔 것이죠. 사실 이 곡은 볼컴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작곡한 작품입니다. 추모하는 작품이지만 슬픈 선율이 아닌 춤곡 형식을 빌려 작곡한 이유는 볼컴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춤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춤을 사랑했던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이 하나의 선율이 돼 작품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실제 볼컴은 제목의 고스트를 17세기적 의미로 해석해 영혼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아한 영혼은 그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겠죠.
작품의 제목이 우아한 귀신이 아닌 우아한 유령으로 조금 더 사랑스럽게 번역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기분 전환이 필요하지만 대놓고 신나는 음악은 싫다 싶은 순간 이 볼컴의 우아한 유령 레그를 꺼내보세요. 춤을 사랑했던 우아한 영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여러분의 기분을 한결 우아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